what's happening? This is Gregory Porter. Saranghaeyo, Achimchang. 이야, 오, 빛나는 청춘들. 이야, 멋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아, 저 인사를 잘 들어요. 예. 예. 여기 팀 나오면은 네. 개개인 인사 좀 똑바로 시키래요. 아, 그래요? 네. 하도 뭐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예. 차분하게 인사 좀 시키고 하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누가 1번으로 하실래요? 제가 1번으로 하겠습니다. 예찬 씨? 예. 아, 예찬 씨 바이올린 갖고 오셨나? 예, 갖고 왔습니다. 아, 그 아니 그냥 예예예. 예, 예. 아니 그냥 예찬 씨부터 인사하시라고요. 누구 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바이올린 하고 있는 루시의 신예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왕. 좋은 아침입니다. 네. 다예요? 끝났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별거 없어. 오늘 뭐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왔습니다. 차 타고? 예. 자, 여기 다 개인차? 아니요. 저희 회사 한 번에 다 같이 왔습니다. 한꺼번에 예. 같이들 모여서 예. 그럼 어디서 모여요? 예찬 씨네 집에서 모여요? 아니, 회사에서 모였습니다. 회사에서 모여요? 예. 거기까지는 다 같이 와. 다 그렇죠. 회사에는 다 같이 와가지고. 어. 다 따로 살아요? 네, 예. 맞습니다. 멀리 살아요? 아니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좀 근교에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찬 씨는. 그 근교에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예. 근교에? 예, 그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예예예. 예, 예. 아. 가까이서 따로 살아요? 그렇죠. 아, 이게 데뷔한 지 한 2, 3년 되지 않았어요, 이제? 거의 이제 2년 반 정도 돼가죠. 3년 가까이. 저희가 902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연인도 아닌데 무슨 900 며칠 이런 걸 쓰이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900일을 저희가 해서 맞아요, 900일이어서 맞아요. 기억이 나요. 아, 900일이? 네, 축하를 받아요. 네, 얼마 전이 900일이었어서. 감사합니다. 아, 팬들이 그런 거 다 알려줬죠? 네. 아, 그럼요. 챙겨주셔가지고. 아, 네. 아. 900일이면 꽤 됐다 이제. 그렇죠. 야, 날짜로 치니까 900일이면 진짜 어 맞네. 꽤 되네요, 그죠? 맞아요. 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상 씨. 네. 원상 씨가 두 번째로 인사드릴까요? 아니요. 이 인사하기 전에 아니요. 아니 여기 난리가 나서. 어. 여기 김세웅님 일하면서 라디오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루시가 나오다니. 지치기 쉬운 수요일을 극복하고 있어요. 지겹기만한 직장이 오늘은 즐거울 것 같아요. 5944님 루시 좋아하는 고3 우리 딸 수능 끝나면 가겠다고 좋아했는데 콘서트 예매 못해서 펑펑 울었어요. 아이고. 이따 집에 오면 다시 듣기로 딸이랑 같이 또 다시 들어야겠어요. 뭐야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 원님 어제 버스에서 옆 사람을 흘낏 봤는데 루시 영상을 보고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반가워서 말 걸고 싶더라고요. 와, 저희가 또 감사하게 요즘 좀 많은 분들이 저희를 알아봐주고 계셔서 네, 좀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2782님 루시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출근해서 몰래 라디오 들으며 일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생일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노래를 불러야 되세요. 예, 생일이시면 하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함이 누구시죠? 성함이 2782 생일 축하합니다. 이야 진짜 2782님 오늘 출근해서 몰래 라디오 들으며 일하 큰일 났다. 몰래 라디오. 아 진짜요? 아, 몰래. 아니 이거 사고 쳤네 오늘. 오늘은 꼭 칼퇴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와 사장님까지 생일 노래 다 들으셨겠네. 와 원상님이 원흉이에요. 지금 278이 맞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 갑자기. 아, 그런 게 누가 생일이래? 그니까. 어우 귀엽. 근데 상엽 씨. 예. 상엽 씨는 이게 제 팀이잖아요. 그렇죠. 팀이면 그래도 이제 팀의 조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또 좀 뭐지 계획 이렇게 언제 공연 있다 뭐 이런 알려도 주고 뭐 막 총무 역할 맞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네네. 누구는 뭐 오늘 점심 메뉴도 짜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저기 상엽 씨는 역할이 뭐예요? 팀에서 예, 네, 굳이 대체로 이제 지각비를 걷는다거나 여기가 총무네. 맞아요. 상엽 형이 제일 꼼꼼하고 네. 형이에요? 어, 둘째 형이에요. 둘째 형? 네. 누가 제일 많죠? 제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이 거꾸로 본다고 그렇죠. 예. 네. 제가 제일 많아 아니, 보이죠. 제일 어, 맞아. 아니 많아 보인다기보다는 키가 커서. 아니 인생의 맛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생일 축하 딱 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막내예요? 저는 셋째입니다. 셋째. 저희 갇힌 친구가 이제 막내. 아 저기 막내. 네. 아 셋째. 아니 근데 상엽 씨가 지각비 걷는 거? 그렇죠. 지각비 얼마입니까? 저희 이제 5분에 5천 원씩 5분 단위로. 5분에 5천 원? 예. 그러면 20분 늦으면 2만 원? 그렇죠. 네. 한 시간 늦으면 1당? 한 시간 늦으면 거의 그렇게 되겠네요. 거의. 아, 6, 예. 그래요? 6만 원 정도. 고기 먹으러 갈 수 예. 있죠. 고기 누가 제일 많이 내요?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또 멤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많이 내. 저는 잘 안 냈습니다. 저도 안 냈습니다. 예, 예. 저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인생의 쓴맛을 아는 거죠. 그게 썼어요. 그 맛이 좀 쓰더라고요. 시각비의 맛이 좀 써요. 아니고 갑자기 과묵해지더라고 그냥. 사람이 묵직해지던데 셋째가. 아이고. 저 지금 드러머가 막내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야? 근데 어? 네. 예? 네. 강희 씨. 네. 신광일 님? 네, 맞습니다. 드러머? 네, 제가 드럼 치고 있습니다. 근데 노 드럼? 아, 네. 노 드럼 드러머예요? 아. 제 또 비트박스는 잘합니다. 예. 비트박스 잘해요. 한번 시켜 보시면. 비트박스는 메이트리죠. 예. 아니, 근데 왜 드럼이 셋이 없네? 아, 오늘이요. 오늘은 원래 어쿠스틱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약간 부상이 있어 가지고 오늘은 부상? 네 노래만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네 어디 어떻게 드럼을 너무 과격하게 치셨나? 계속 이제 무리하게 이제 치다 보니까 공연이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아 의사 선생님이 좀 쉬래요? 예 쉬라고 계속 혼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혼낸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병원 가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광일 씨 드럼 쳤어요 안 쳤어요 하면 쳤어요 이러면서 낫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거죠. 아. 병 선생님께서 그럼 얼마나 쉬래요? 원래는 뭐 한 달 정도 쉬라고는 하시는데 아 자꾸 네. 써니까 이제 점점 네. 그랬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아 그 직업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 그 저기 드럼 또 드러머들은 특히 난청이 많이 생겨요. 아, 워낙 그렇겠네요. 부스 안에서 그리고 그 스피커에서도 이렇게 가까이 돼갖고 뭐 뭐죠 그렇게 듣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스피커에 가까이 그 저음이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귀에? 저음이요? 예. 네. 오. 귀는 괜찮아요? 저 귀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잘 듣고 있습니다. 오 그랬구나. 자 그래서 예찬 씨 신예찬 네 보컬 최상엽 예 베이스 조원상님도 아예 안 갖고 오셨네.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제 드럼이 없다 보니까 베이스가 드럼 없이 이제 혼자서 그냥 네 그럴까봐 기가 또 신광일님 이렇게 루시 네 분 모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어쿠스틱으로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곡을 할까요? 첫 번째 곡으로는 저희 히어로라는 곡입니다. 히어로? 예, 히어로. 주인공 이런 뜻이죠. 영웅이란 뜻이죠. 영웅, 예, 그렇죠. 아, 그 히어로가 아니고, 네, 월플라워도 하고 뭐 그 데이비드 보이도 히어로가 유명하잖아요. 그 히어로가 아니지? 네, 저희 루시의 히어로입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왔을 때 그 루시 그 저기 기타 이름이라고 그랬죠, 내가. 아, 예, 맞아요. 아, 네, 네, 네. 맞아요.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자. 히어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푸디나 뭐야? 예. 시간 노래 보컬? 예 네네. 잠깐 부릅니다. 아 가보겠습니다. 부디 너의 맘에 하얗게 내린 눈꽃이
차갑게 얼지 않기를. 너라는 이름의 눈유월의 꿈은 깨우고 싶지 않은 걸. 하나 둘 셋 야. 기다릴 수 있을까? 저 달이 떨어져도 난 아직까지 그대로일 텐데 막다른 길이라고 또 혼자서 넘어져 우라고. 난 그대에게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돼주고 싶었는데. 눈부셔 햇살을 닮아 환하게 웃어주는 너. 난 만화 속의 주인공처럼 내겐 두 손에 비마늘을 가르는 날개. 그러게 힘은 없지만 그래 너의 곁에선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너에게 내 사랑을 줄게. 사랑해줄 수 있을까? 어디로 가는지도 나는 아직 모르는데. 그땐 왜 왔다가 갔다가 제멋대로인 날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아직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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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셔 빛나는 그도 자리 저물 야, 바이올린 소리 진짜 좋네. 야, 아, 베조 소프라노 같아요, 바이올린 소리. 아, 감사합니다. 안유실님, 어쿠스틱 버전은 또 다른 매력이 있네. 감미로워요. 회색빛 사무실이 컬러풀해지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추선미님, 히어로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요. 혼자 근무해서 다행입니다. 오늘 라이브 정말 감사드려요. 백송이님, 악기가 적으니까 음색이 더 돋보여서 좋아요. 아. 새로운 느낌. 맞아요. 요즘 막 건반으로 막 그냥 네. 네, 오만 가지 소리 다 내니까 막. 그런데 맞아요. 너무 노트가 많으면은 그죠? 네. 골치 아파요. 오경비님, 바이올린 진짜 신의 한 수 같아요. 눈 감고 듣고 있는데 여기 들판 아니죠? 문 꼭 닫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부채상군님, 할머니 일 도와드리러 왔어요. 감 포장하며 듣는데 말캉말캉 부드러운 감 같은 노래네. 아, 와우. 황지현님, 와, 바이올린 정말 매력 있네. 감사합니다. 끼가 다분하신 분들이 모여서 완벽한 밴드를 이루신 것 같아요. 정말 최고입니다. 루시도 요새 공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광희 씨가 그냥 손이 아플 정도인데 진짜 맞아요. 바쁘죠? 네, 요새 가을 요새 가을 공연 가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요새. 네. 날씨도 너무 좋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저희 노래를 따라 불러주실 줄 몰랐는데 네. 다 따라 불러주시고 하는 걸 보고 아 우리 진짜 행복하게 음악하고 있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다가 이제 또 누구 생일이라면 또 거기서 즉흥으로 그죠 바로 네, 원상 씨가 이제 생일 노래도 불러드리고 생일 축하하고 그냥 네. 아유 다음 가까운 공연이 언제 있어요? 저희요 저희가 네. 이제 11월 26일, 27일 날 저희가 또 앵콜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앵콜 언제 공연했어요? 예, 아, 예. 최근에 저희가 단독 콘서트를 한번 했었는데 또 예, 9월 달에 했었는데 네. 앵콜이 또 잡혀서 하게 됐습니다. 오, 잘하셨네. 네. 아, 근데 뭐 내가 아는 드라마 OST를 하셨대? 저희 예. 맞아요. 상엽이가. 아, 그래요? 네.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 제목을? 네. 왜요? 진짜요? 아 상관없어요.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뭐 다른 방송사 뭐 이런 거 상관없나요 전혀? 아 상관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예. 작은 별이라는 하여튼 OST를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선생님이 또 참여를 하셔가지고 맞아요. 출연을 하셔 출연을 하셔가지고 아유 소문 났어요 그거 다. 아 그래요? 네. 요새 그게 굉장히 그런 게 엄격한가 봐요? 아니, 혹시 몰라서. 이번 예? 예? 혹시 몰라서. 아, 혹시 몰라서. 네, 또 민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 상엽 씨가 네. 지각 돈만 잘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런 거. 맞아요. 사무적인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제어를 제가 딱 합니다. 아. 브레이크. 누가 제일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저희 마태형이 어? 예찬 씨가? 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한도가 거예요? 없어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뭐가 없어요?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한도가? 예, 계속 그냥 치고 나가기 때문에 예. 가끔 한 번. 맞아요. 근데 이제 또. 각자가 말을 안 듣는 분야들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 예, 원상 씨 뭐가 안 분? 자기 뭐가 안 나? 저야? 무슨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원상 씨는? 저는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오. 가끔 저. 그 기계 주차식 그 기계가 네. 말썽을 피우면 네. 지각을 해요. 아 맞아 그거 할 때 한참 기다리는 때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오래 걸리는 기계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그것 때문에지 뭐 원상 씨도 다른 일이 아니에요. 일찍 나오는데도 꼭 늦죠. 아닌 날도 있어요. 네 일찍을 아예 안 나온 날도 있는데 뭐. 드물게 저희는 게임으로 가는 날도 있고 딱 하루 그래 딱 하루 예. 아무튼 그러면은 저기 예찬이 형은 뭐 그렇게 말을 한다 저는 그냥 다요. 아니 근데 음악 하려면 저 정도 좀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예찬이 항상. 형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자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단정하게 생겼고 이렇게 자유로워요? 아 뭐 자유롭게 단정합니다. 이렇게 막 안 단정하진 않습니다. 아, 네. 맞아요. 음악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2584님 루시 앵콜콘 티켓팅 너무 힘들었어요. 아. 다음엔 최소 핸드볼 경기장으로 해주세요. 콘서트 스포 하나만 해주실래요? 스포일러 있나?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스포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원상이가 한번 해보죠. 그치 제가 한번 해보라고요? 네. 근데 아니 광일 씨도 잘하실 것 같아. 광일이가 네 스포를 좀 하죠. 그럼 광일이랑 원상이가 하나씩 하시죠. 예예. 예. 아 이번 앵콜 콘에서는 말이죠. 곡이 추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드리겠습니다. 곡이 추가가 됐어요. 저번 콘보다. 아 그거 하려 그러는구나. 알았어요. 예. 예 그거 맞아요. 예. 딱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원상 씨는. 원상 이게 형 눈 좀 봐봐. 원상 형 눈 봐봐. 이름만 앵콜콘이고 사실은 앵콜콘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할 정도로 네. 저희가 더 많은 업그레이드된 것들을 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트로도 여기까지 할게요. 인트로. 네. 레이디 가가가 떨어지나 위에서? 누가요? 레이디 가가요? 아닌가? 아예 하여간 스포 네. 거기까지 유하은님. 고3 수험생인데요. 학교에서 자습하면서 몰래 듣고 있는 중이에요. 지친 수요일 루시 덕분에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감사해요. 최현정님. 초등학교 2학년 때 바이올린하고 싶어하는 아들을 말렸는데 아 지금이라도 시작시킬까 봐요. 지금에도 늦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늦을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이 제일 빠른 때죠. 맞습니다. 자, 루시의 떼굴떼굴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 비칠 때 대슈. 밝은 웃음이 김창완과 함께해 대슈. 상쾌한 하루 활기차게 또 시작해 대슈.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루스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저희 게시판에 토리라는 분, 다음엔 나주평야에서 콘서트 좀 해주세요. 제발. 내 자리만 없네. 박경은님, 루시 가까운 미래 외국에서도 콘서트를 하게 될 텐데 첫 콘서트는 어느 나라에서 열고 싶나요? 사실 뭐 첫 콘서트를 해외, 그러니까 해외 첫 콘서트가 사실 그렇게 중요할까 싶어요. 어차피 다 가고 싶은 거라. 네, 뭐 그럼 어느 나라가 됐든. 네, 어느 나라가 됐든 해외로 가서 해외 팬들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록 콘서트다 뭐 하면은 뭐 정해진 나라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열고 또 뭐 세계 각국에서 여기저기서 많이들 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김은주님, 군산에서 서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루시 팬인 딸 때문에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루시 음악만 듣고 있어요. 콘서트마다 여기저기 다녀서 걱정했는데 같이 노래 듣다 보니까 저도 루시 팬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대박. 김민주님, 수능 20일 정도 남아서 너무 떨리는데 루시 노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왈왈이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왈왈이? 아, 네, 저희 팬 이름이 왈왈이에요. 팬분들. 그러면 팬은 왈왈이고 팬 클럽 이름이요? 네. 팬들이 왈왈이. 네. 팬덤명이 왈왈이. 팬덤명. 그러면 루시는 자동적으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사모님. 루스 이번 정규 앨범 좋아서 1시간 정도 여유가 생기면 차일드후드 앨범 트랙 순서 그대로 전곡 다 듣고 있어요. 뭘 들을까 고민도 없이. 근데 도미노 듣다가 궁금한 게, 남자는 몇 번째 데이트에 꽃선물을 한 건가요? 그 부분 가사가 너무 귀여워요. 아하. 제가 봤을 때 그 저는 상상으로 만든 인물인데 그 노래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남자 성격상 좀 소심하니까 두 번째 그냥 눈치 없이 그냥 갑자기 꽃다발을 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나자마자 처음 만나고 두 번째 데이트에 갑자기 줬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윤유라님, 광일님 어제 처음으로 헬스했다고 하셨는데 근육통 없으신지? 팬들이 걱정하시네. 뭐 그렇게 근육통은 없고요. 근데 사실 이제 재활 운동 비슷하게 한 거라서 괜찮습니다.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찬 씨. 예. 아침에 아침창에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왜냐 아침부터 노래 해야 된다 그런데. 네. 바이올린은 스트레스 안 받죠? 안 받죠, 절대. 안 받죠. 예. 전혀. 그러면 예찬 씨는 우리 자유로운 영혼으로. 네. 아침창에다가 예. 이거 헌정하면 어떨까? 우린 또 즉흥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찬 씨가 이렇게 네. 하면 어때요? 어떻게 할까요? 아침창 아니 그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침창 사랑해요, 그래요. 예. 아니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진짜 나, 억지로 하는 건 싫고. 네네. 진짜 마음에서 우러 나오면. 아침창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딱 멋있는 선생님 저 지금 놀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 손님을 왜 놀려요?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아니 아침창 사랑해야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사랑해요 아침창. 사랑해요 아침창. 예. 네, 그렇게 하면 아 지금 말로 하면 되나요? 말로 하면 나 바이올린 연주를 바이올린으로. 예. 아 그리고 이제 싹 연주를 하면 더 멋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다들 가만히 있어요. 선생님 놀리시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심으로. 아 알겠습니다. 네.
사랑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네. 사랑해요. 아침잠. 말을 못하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한 번. 네,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아침잠. 그리고 이제 발리 하면 되는 거죠. 즉흥인가요? 네, 완전 즉흥. 와, 야, 소름 끼치게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왔어요. 이 정도 차라리. 돼야 밴드에서 바이올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영입을 하셨구나. 그럼요. 맞지, 맞지. 진짜 바이올린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지만 예찬이 형처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 강희 씨 누나도 만나봤어요? 네, 저 제가 선생님이세요. 아, 강희재. 네, 그래서 많이 배우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자주 가서 조언도 얻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을 좀 철회할게요. 강희재 쌤 빼고. 왜요? 왜요? 이채 쌤 빼고 예찬이 형 같은 사람 없습니다. 아, 예. 아, 이채 쌤 나오면 네. 그쵸? 아, 이채 쌤은 네. 아, 빼고. 네. 거기는 빼고. 빼고. 아, 너무 잘하셔서. 이채 선생님은 저기 이제 12월에 공연 큰 데서 하더라고요. 아, 네. 양방원 씨랑 같이. 아, 연락이 안 되니 좀 오래돼서 한다더라고요. 아, 참 멋진 시간입니다. 네. 라이브 하나 할까요? 그럴까요? 네네네. 그럴까요? 네. 네. 창엽 씨. 예. 심심하면 노래 하나 하시죠. 심심하신 네, 한 노래 하겠습니다. 예, 심심하던 참이었습니다. 예. 창엽 씨가 예, 예. 이 지금 루시를 운영하면서 예, 예. 이제 총무 입장에서. 예. 뭐 우리는 이런 밴드가 됐으면 좋겠다. 아, 네, 눈에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네, 예찬이 형한테도 형 좀 제발 좀 이렇게 가자.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루시의 음악 방향이라면 뭘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 저희 음악 방향은 사실 이거는 제 담당이 아니고 예. 제 음악 관련은 담당은 이제 여기 상담원이 따로 있어요. 상담원. 아, 네. 네, 음악 담당 관련 담당원 조원상입니다. 네. 네. 저희 음악은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동심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 위로와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가사 쓸 때 자유를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맞죠. 쓰고 있어요. 자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에 대한 자유도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일을 하러 갈 때 뭐 직장 상사를 만날 때 자유롭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의 자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메시지를 좀 생각하면서 네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오늘도 이렇게 원상 씨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DJ를 상당히 배려하는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동했어요. 저도 감동했어요. 근데 막 셋째가 찍어내요. 말을 어쩜 저렇게 조리있게 잘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 상희 씨 무슨 노래 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놀이라는 놀이 놀이터에 할 놀이터에 놀이 제가 말을 조리있게 잘 못합니다. 놀이요. 놀이 플레이. 상엽이가 좀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요. 예. 그 오늘 좀 고장 났습니다. 비몽사몽해가지고 예. 지금. 놀이. 왜 이래? 놀이터 할 때 놀이. 네. 그거 하세요. 예. 놀이 해볼까요, 여러분들? 네. 예. 예. 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네. 놀이 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잠이 안 깬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가는 꿈마저
지난 내 하루의 표정이 기억이 안 남았대로 밀려오는 생각이 날 괴롭혀 또 닥쳐 어린 날 훔쳐본 어른의 모습은 내게 환상이라 말하고 무감각해진 시계바늘 난 그대로인 듯이 어린애로 남아있나 봐 하늘이 무겁다 해도 가진 무릎이 아팠던 것도 모른 채 세상을 날아 모든 걸 놀이하듯이 지금도 똑같아 다를 거 없어 많은 사람들 사이를 안아고 지나기 나 모르게 은밀히 자리에 앉기만 먼저 퇴근한 사람이 술린 거야 꼭 말해줘 다시 만나 무궁화에 돌아보면 다 그대로 멈춰라 더 이상해 지금은 떠나가지 말아줘 멈춰서줘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루시입니다. 루시 신예찬 최상엽 조원상 신광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기수님 올 가을 저는 루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아파오십시오. 3278님은 도입부가 어리죠. 아침 햇살 맞으며 산책을 하다가 동네 친구 만난 놀이터로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오우.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냄새가 나네요. 감사합니다. 놀이. 감사합니다. 이영미님. 바이올린 음률 위에 잔잔하게 깔리는 노래까지 저절로 릴렉스가 되어 루시 덕분에 행복한 하루 예약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히히히. 늘 징징거리는 그 기타 네. 소리 듣다가 이렇게 네. 바이올린 들으니까 진짜 청량감이 또 색다르네요. 아유. 그죠? 저는 이제 제 소리가 징징거리게 들리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8363님 나이가 들어도 어릴 적 놀이 생각나는 시간이네요. 옛 추억에 휩싸이네 루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그 어린 적 놀이들이 있어요. 저희 맞아요. 때는 진짜 흙놀이를 많이 했어요. 네네. 뭐 땅바닥에서 많이 놀았죠. 네네. 예찬 씨는 아니 이거 부른 사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원상이요. 제가 만든. 원상 씨? 네. 원상 씨의 놀이는 뭐가 생각이 나요? 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같은데 하얀색 선만 밟고 넘어가는 거라든지. 아. 아니면은 저 파란색 신호등이 언제 파란색 그러니까 빨간색이 언제 파란색으로 바뀔지 맞추기 이런 거? 그런 것마저도 일상생활에서 모든 게 다 놀이였던 게 어린 시절의 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 얘기 먼저 들었으면 이 놀이가 또 색다르게 들렸을 텐데. 아, 어쨌든 간에 그런 놀이들이 있어요. 어린 맞아요. 시절을 장식하는. 상엽 씨 놀이는? 저는 바둑 둘 줄 알아요? 바둑은 장기는 장기는 좀 둘 줄 압니다. 의외네 또 장기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장기는 제가 그 군대에서 장기를 잘 두는 친구 있어가지고 꽤 잘했어요. 체스랑 장기를 아 그랬구나. 예, 제가 머리 쓰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저 예찬이 형도 장기를 잘해요. 네, 저는 아빠가 알려주셔가지고 아 그래. 아 네. 보통은 아빠가 가르쳐 주죠. 장기는 네 맞아요. 그럼 둘이 도왔어요?
아니요, 얘가 장기를 두는지도 몰랐어. 왜 얘기 안 했어? 왜 안 하냐? 그게 아니라 둘이 장기 뒀어. 어? 우리 숙소에서 장기 컴퓨터로 뒀었어. 오목 아니고? 누가 이겼어? 그때 예찬이 형이 이겼어. 어? 그치, 상대가 안 됐겠지. 에이. 안 되지. 넌 반 떼고 해도 내가 이겨. 아, 그거 이, 포 띄고 차 띄고 예. 그거 있잖아요. 양쪽, 아, 왼쪽에 있는 쫄까이 떼줄게. 오, 오. 원래는 모양인데? 원래는 세 개만 떼는데 쫄까이 떼줄게. 내가 썼다고? 오, 오늘 내가 이겼다는 기세입니다. 네. 어, 아니 광희 씨 놀이는 뭐 있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숨바꼭질이나 이제 고무줄, 그렇죠. 말뚝박기 이런 것도 재밌었고. 재밌었죠. 어? 진짜? 말뚝박기. 예. 그럼 거기도 흙놀이 했네? 그죠. 저희까지도 흙놀이 많이 했어요. 기석치기. 아, 그래? 놀이터에서 네. 엄청. 아, 네. 요새들도 하는구나.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인라인 스케이트나 자전거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뛰어놀았죠. 아니 다들 휴대폰이 그 게임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저희까지는 완전 뛰어놀았어요. 아 저희 네. 이제 곧 서른이요. 아 그렇구나. 네. 아유 다행이에요. 그죠? 그런 추억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 뭐 무엇보다도 꽃다방에 이렇게 루시로 이렇게 팀으로 네. 나와서 이게 제일 멋진 놀이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쵸. 너무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제 나주평에서 해달라 는데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아유 진짜. 아니 한 달도 더 남은 티켓이 다 매진이라면은 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 또. 그렇죠. 네. 저희는 저희가 그 정도로 빠르게 팔릴 줄 모르고 이제 공연장도 사실 작은 공연장이 아닌데 네. 네, 저희는 더 큰 공연장 잡아봤자 어차피 이제 아, 다 이제 비겠다 싶어서 아니죠. 했는데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공연장으로 해서 더 네. 마음 아픈 왈라리들을 줄여보겠습니다.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 짐짱 스튜디오는 이건 너무 좁진 않아요? 아 저희는 예, 너무 아늑하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요. 특히 아 짐짱 네. 청취자분들이 네. 저에게 말씀을 이쁘게 감성적이게 맞아. 가사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시처럼 시예요. 네 완전 역시 청취자분들이 딱 그 수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정희님께서 단풍보다 루시입니다. 루시에게 제 마음이 물들고 있어요. 야. 어서 오십시오. 대박이다. 와. 저기 원석 씨. 예? 음악을 담당하시니까. 예. 오늘 이거 있는 저기 답글로 오신 분들 리뷰 이거 예? 프린트해서 뽑아 드릴까요? 아, 가사로요? 아유, 저보다 그런감을. 선생님께서 가져가셔야죠. 안보 전 많이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침 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여친 김창환입니다. 꽃다방 김마담 루시. 아 예찬 씨 아까 그냥 즉흥 연주 너무 멋있는 거. 그거 우리 잘 간직할게요. 예, 아침 창에서. 알겠습니다. 네. 할 때마다 신예찬이 신예찬 루시라고 아. 할게요. 와 너무 멋있는 선물을 주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7274님께서 상엽님 한 7, 8년 전쯤 추운 겨울날 미금역 상가 입구에서 기타 치시면서 노래하시는 거 보고 너무 잘하고 신기해서 인사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저도 기타리스트 지망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트럭 운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 동네 예비굴에서도 뵀었어요. 이렇게 잘 되신 거 보니까 기쁩니다. 헐. 오, 진짜? 오. 대박이다. 너무 신기해. 야. 오. 본인 사진도 올려주셨어요. 오, 진짜요? 오, 대박. 오. 진짜? 아니요. 이거 봐. 여기 이분. 맞아요. 이분. 이게 저예요. 아니 그지 넌 알겠지 진짜가 전분을 기억하냐고 이 녀석아 그분 사진이 그분이 보내주신 게 저를 찍어서 보내준게 아 너야 너만 있는 거야 혼자서 있는데 미국역에서 제가 이제 그 역에 완전 상가에서 그냥 예 노래를 할 때 아우 저 때도 좀 날씨가 좀 쌀쌀했나 봐요. 완전 겨울이었죠. 완전 겨울이요. 예. 거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습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상가 계단 있는 데서 그냥 혼자 계속 기타 치고. 거기서? 예. 버스킹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연습을. 근데 누가 지나가다 보고. 예예. 예.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와 어마어마하다. 잘 지내시죠? 야 이게 루시의 야 진짜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돋보여요. 와 멋있다.
오늘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요? 제가 홀린 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완전 루시한테 물 들었어요. 진짜. 어서 오십시오. 아 대박. 저도 왈왈이 된 것 같아요. 왈왈. 그럼 막 수만 명이 왈왈 그러면 정신없겠어요. 예, 맞아요. 예. 와서 그냥 왈왈 타임이 있어요? 그런 건 없는데 만들까요? 시가 있는 것 같아요. 원석 씨. 네. 다음에는 왈왈 타임을 좀 왈왈 타임 만들어 주세요. 자, 5초간 공중의 왈왈. 함성. 왈왈왈왈왈왈. 와, 지금 네, MP3 흐르고 있어요. 아. 네, 지금 끝곡으로. 아, 지금요?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있으니까 밖에서 음악을 틀어버릴 거예요. 네. 우리는 헤어져야 돼요. 아. 네, 저는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줄을 내려가 흔들면 혹시 빠지진 않을까 에러 에러 에러.